네, 돋꽃 절지입니다. 저는 지금 베르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돌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돌이라고 합니다. 산 자체가 그냥 다 하나의 돌이래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자이언트 캐년 같은 곳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 나라 사람들 말로는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아래로는 그 매직 타운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몰라 아름다운 도시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한국스러운 그런 돼지 이런 목각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남미잖아요. 남미니까 이거 뭐지, 리마인가요? 리마? 모르겠다. 되게 여기 중미인데도 남미랑 되게 비슷해요. 동네가 너무 이쁘고,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봤더니만 전혀 예상 밖에 그런 아름다운 이런 타운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번에 한국 재미없으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막 이런 얘기 했더니 한국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한국 재밌는 건 알죠. 근데 해외 나와서 이렇게 이국적인 것들도 좀 즐겨보시라 그 얘기죠.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요. 맨날 보던 거 말고 맨날 삼성동, 뭐 홍대, 뭐 명동은 안 가시겠지만 강남, 가로수길, 건국 그라시아스 이런 데 한번 와보시라 이거죠. 좀 나와서 돌아다녀보시라 그런 취지입니다. 한국 재밌는 나라죠. 근데 저도 놀 만큼 놀아서 그런지 이렇게 뭐 그립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단 시작부터 음료수부터 와서 마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맛있는데? 게토레이. 나름 포토스팟인가봐. 사진에 그렇게 크게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진짜 미친듯이 사진 찍고 다녔는데, 제 사진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런 거 안 보잖아. 해외여행 나가면은 옷 진짜 이쁘게 입고 나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녔거든, 유럽 같은 데. 그런데 옷 잘 입고 다니면 셀프 웨딩 그런 샷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요거 여기 놓고 저를 넘어갈 건데 줄이 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입장료가 아깝지가 않아. 이렇게 잡고 가면 되지, 그치? 근데 저기서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줄이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 바로 낭떠러지에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거든. 아 밑에 봐버렸어, 괜히 봐버렸어. 아씨.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한 가족이 지금 저렇게 와야 되는 거야. 힘들어. 누워서 해야 돼, 누워서. 우. 애기도 없네, 애기도. 애기 너무 위험한데, 솔직히 애기한테? 애기 업어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 이분들도 더 이상 못 가잖아, 애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위험한 거야. 내려가는 거는요 하나도 숨이 안 차요. 이래서 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요가를 했어요. 한 30분 동안 괜히 땡겨가지고 막 다리 찢기 막 했는데 그걸 잘한 것 같아. 내려오는 거는 그 금방이야. 여기까지 벌써 내려왔어. 전망대까지 이게 한 3분의 2 지점이거든요. 거의 여기 산의 7분홍선인 것 같아요. 이게 화산섬인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멋있고요. 지금의 주식시장도 거의 7분홍선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뭐 근데 GDP도 잘 나오고 이제 7월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랠리가 조금은 이어질 것 같고요. 지난번이 고점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약간의 급등 다음에 숨고르기 장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그 양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40%고 현금 60%인데 여기가 2000m가 넘는 고산지대다 보니까 좀 숨이 차네요. 한 40% 정도의 참여율로 지금 시장의 랠리를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40%의 점유율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100%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려가는 길이요. 한번 미끄러지면요. 끝장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떠듬떠듬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잘못하려면 하면은 다칩니다. 다쳐. 그래서 발이 이렇게 십창나고 무릎이 까지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되게 발바닥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되게 신기해요. 고점에서는 진짜 너무 좋죠. 위에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내려와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까지는 안 드는데 아마 저의 참여율 40%가 이 정도의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거 풀로 갖고 계신 분들 몰빵 하신 분들은 저 위에 꼭대기에서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저 내려가 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돈은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은 지키는 게 진짜 어렵다. 제가 사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원 때 1억의 벽이란 게 있었어요. 어떻게든 주식이 잔고가 1억이 되면 다시 내려오고 또 1억이 되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1억의 벽이란 게 있었어. 그러다가 제가 어떤 부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제 버핏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마 저는 사원 때부터 책들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대학생 때 그러니까 22살 때 이때도 주식 책들을 많이 봤는데 오 조심하세요. 그때 봤던 책들은 기술적 분석 책들입니다. 진짜 많이 봤고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뭐 번역된 뭐 그런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좀 양질의 그런 책들이 없었고 다 국내 사람들이 쓴 그런 기술적 분석 뭐 아니면은 어느 대회에서 그 우승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최진식인가? 나는 단타로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분들의 책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한 사람이잖아요. 전국 투자 대회 KB증권에서 했던 대회 3위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런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단타를 잘 쳐야 돼요. 단타를 잘 치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폭등할 것 같은 그런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선취 매매를 잘 해서 그 대회가 한 2주거나 한 달 이러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야 돼요. 그래 남들을 확 눌러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우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입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급등주를 잘 잡는 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운도 있어야겠죠. 저도 급등주들을 잘 잡아서 매매를 했었고 또 운도 좀 따라줬었고 그때 당시가 폭락장이었어요. 폭락장. 미중 무역 전쟁이 극에 달하던 폭락장이었는데 숏을 친 분이 당연히 그 1등이었어요. 1등 70%대로 1등이었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 가지고로만 그 3위를 했습니다. 20% 24%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폭락장에서의 그 정도의 아웃퍼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숏을 친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긴 거고 저는 칼 없이 맨몸으로 쿵푸 아니면 태권도로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 작전 세력들이 우승한 사람들을 그 밀어뒀대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 그 소형주 같은 것들을 뭐 거래 없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밀어줘가지고 그 사람 우승시키고 뭐 상금도 뭐 5,000만 원 막 1억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거 챙기고 그리고 이제 급등주들 사람들 사잖아요. 따라 사잖아요. 왜냐면 계좌가 이제 오픈되기 때문에 그 따라 사면 이제 그 따라 살 때 이제 입질이 좀 개인들 입질이 들어올 때 그 매도를 이제 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래량에 이제 올라오는 그 거래량에 그래서 이제 개미지옥이 나중에 생긴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리딩방 같은 거 만들어요.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전직 우승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세뇌 종목입니다. 해가지고 세뇌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저거 광고를 한 거죠. 우리 수익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올라가기 전에 이번에 그 리딩방 하던 사람 한 명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100억 이상 번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으로. 그런데도 유튜브를 해. 돈이 있어도 유튜브를. 유튜브는 약간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약간 자기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들 거진 아니에요.
저같이 그냥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벌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몰빵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이 돈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얼굴 마담인 거지, 얼굴 마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승을 해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매수했던 지점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본점까지 왔네요. 이야, 다 왔어. 아, 진짜 높은 산이었어요. 와, 이게 다 한 덩어리라니 진짜 믿기지 않네요. 여기까지 다 한 덩어리지. 솔직히 말하면 이 증권가가 진짜 사기가 많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증권가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너무 잘 믿고, 와, 너무 박수치고, 너무 명쾌한 설명이었고, 다 믿고 막 이러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갖고 있고, 차명으로 갖고 있고, 또 그쪽의 세력이 갖고 있고, 또 그들의 고객인, 진짜 고객인 기관 고객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식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추천을 받았을 때가 가장 늦을 때입니다.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막차를 탈 때예요. 근데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광장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평화롭네요. 뭐 멕시코가 범죄로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한 곳만 다니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밤에 안 다니면 되고, 사실 뭐 밤에 다녀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었고, 한 달, 오늘로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와. 와, 목이 말라서 뭐가 땡기진 않는다. 500 pesos. 아, 오케이. 이게 4만 원인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다. 제가 저번에도 유튜버들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몇천 명의 피해자 양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튜버들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안이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제 홀 어머니 아래서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과외 같은 걸 못 받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그렇잖아요. 주식하면서 누가 과외하듯이, 쪽지게 과외하듯이 좀 잘 집어줘서 내가 그거 사가지고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막 이런 심리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PB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뭐 연봉 1억 받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였죠. 주식을 추천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누가 주식을 추천해서 그 모든 게 10종목이면 10종목 모든 게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방어적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방어적으로 방어 운전하시잖아요. 주식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 대부분은요 늘 주식 비중이 100%거든요 그거는 정말 내가 너무 싼 주식들로 쫙 깔렸을 때 100%가 되는 거지, 주가가 너무 고점으로 올랐을 때 다 그 100%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뭐랄까 신기록 같은 겁니다. 저도 큰 돈을 벌었다가 훅 날려버리고, 큰 돈 벌었다가 훅 날려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없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역이고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이걸 찍어줘서 같이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여의도 있을 때 뭘 했었냐면 정보 모임 같은 거 했었거든요. 뭐 펀드 매니저도 있었고,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전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들 연락 안 돼요. 그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번다? 잘 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동산을 뭐 지금 다 털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카페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활발했었잖아요. 지금 그분들 다 돈 잘 벌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건 이런 얘기 없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아, 콜라? 문어, 지금 새우, 양파에. 야, 엄청나, 엄청나. 고기도 있네, 고기. 물고기. 해산물 모듬이네, 모듬. 이메일 줄 테니까 연락하라. 멕시코시티에서 해서 지금 멕시코시티에서 내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아 42 42? 예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을 때 이게 되게 7,000원이야. 라떼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서 이런 맛은 처음 느껴봐요. 쓴맛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바디감은 좀 약한데 우유 맛이 좀 녹은 우유 맛이 있어. 이게 무슨 맛이지? 아, 근데 시원한 커피가 싹 들어오니까 몸이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리딩방 같은 거를 운영해 본 적 있습니다. 리딩방이라 하면 독서 리딩방이었고요. 그 리딩이 아니라 그 R로 시작하는 리딩입니다. 한 1년 동안 30여 권의 책 같이 읽으면서 매주 주말마다 독서 독후감을 카톡방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한 300분 넘는 분들이 정말 뜨겁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책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한 권 정도 보고 뭐 두 권까지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덮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숙제를 내서 매주마다 이제 독후감을 서로 이제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실시간으로 거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턱턱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노아의 밤주 같은 그런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때 시간이 조금 그리운 것도 있고 거의 1년 동안 그 단톡방이 지속이 되다가 제가 2021년 11월부터 이제 터키 그리스부터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방은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행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단톡방을 신경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원래 제가 뭐 이렇게 시장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지금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책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증권 시장에서의 그런 뭐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그 비워놓고 영상 만들고 책 쓰면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한 달 만에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독거투자일지 트래블제이 이 영상을 보시는 그분들의 멤버십 트레이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할까 말까?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여기랑 14시간 정도 차이가 날거 12시간? 14시간? 14시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제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제가 리얼타임으로 탁탁탁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탁탁탁탁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 있다면 리플 한번 달아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 그런 생각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이런 것들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갈대와 같은 이 마음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었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 리딩방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런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전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종목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종목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잘못하면 리딩 방청됐을 거거든요. 타이밍은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만약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화살은 저한테 맞고 저는 이제 레퓨테이션이 떨어지고 단톡방은 붕괴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서로한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다면 어차피 저도 굉장히 20대, 30대 때는 진짜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스타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인생도 그래요. 제가 계속 전진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를 이렇게 테이킹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돈을 위험에 이렇게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지금 찾은 상태에서 여기서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믿긴 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애플 주식을 많이 사죠.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저도 왔다 갔다 지금 마음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왜냐면 여행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쭉 꾸준히 이렇게 방을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1년 동안 끌고 온 방을 이렇게 폭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은 분들 계속 하자고 했었고 거의 90% 남아 계셨거든요. 계속 하자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 뒤로 연락 오신 분도 많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약간 그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독고 투자지로 올리지 말고 멕시코 여행기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산 미구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같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이 2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래에서 마셨네요. 너무 뷰가 아주 멋진데? 여기도 너무 좋다. 글쎄도 올라온다, 글쎄도. 쌈지 같아, 쌈지. 야, 와. 크레딧 카드 되고, 제가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너무 이쁜데? 야. 그래서 맨. 아, 저희가 이게 더 이쁘대요. 저보고. 근데 저게 정말 이쁜데. 고민되네. 힘이 늘어나니까 진짜 티셔츠 진짜 오랜만에 사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튈 것 같고 여자 같다고 사람들이 놀릴 것 같아. 이게 이쁜 이쁜데. 근데 I should try. 정말 오랜만에 여행다운 여행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